보이차는 중국 원난 성남부 지방의 전통차로 운남 대역종 찻잎을 햇볕 때 건조해 만든 차를 말합니다. 보이차의 특징으로는 메주를 띄우는 것과 같이 효모균을 이용한 후발효를 거친 후발효차입니다.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맛과 향 그리고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럼 보이차의 효능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이차의 효능 첫 번째, 항암작용에 좋습니다. 보이차에는 항암작용에 좋다고 알려진 카테킨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며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성되거나 증식하는 것을 방어함으로 암 예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차에 함유한 폴리페놀 성분 역시 암세포의 생성을 막아주는 성분으로 보이차는 항암작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혈관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 예방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보이차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고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므로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보이차에는 각종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C를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없던 병도 만들어낸다는데 가바와 태아닌 성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피로를 풀어주어 우리 몸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네 번째,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보이차는 당뇨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탄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닌 성분은 혈당 조절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주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카테킨 성분 역시 혈당치와 혈중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주므로 당뇨의 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뼈와 관절염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갱년기에 뼈의 고밀도가 줄어들어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보이차에는 뼈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 작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어 뼈 건강 외에도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보이차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한 잔의 보이차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고 로바스타틴 생성을 도와 심장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카테킨 성분은 심장의 관상동맥으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혈관을 확장하여 주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보이차의 풍부한 비타민C와 카테킨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누적되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취약해지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항산화 작용에 좋은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맑고 탄력있게 해주며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보이차 하면 다이어트에 좋다는 걸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이차에는 갈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아파제의 촉진을 막아주고 체내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신진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주어 우리 몸에서 열량이 빨리 소모되도록 하며 카테킨 성분은 체지방 분해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아홉 번째,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보이차는 숙취 해소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알코올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고 배출하도록 하는 이뇨 작용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뒤 보이차를 마시면
숙취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차의 효능 마지막 10번째,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섬유질 섭취가 적으면 변비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보이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와 장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자극하여 변비 예방 및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이차를 꾸준히 섭취해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보이차에는 약 20에서 30mg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면 수면 방해와 두통, 집중력 저하, 심장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인산 부가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이차를 체지방 감소를 위해 너무 많이 마시면 카테킨 성분이 오히려 장 운동을 방해하여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하루에 3에서 5g이 적당합니다. 이상으로 보이차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